네, SNS 또는 요즘에 어플을 통해서 또는 많은 인터넷을 통해서 쓰여지는 글들 또는 영상이나 사진들 그리고 에피소드들이 보면 어떤 분들은 글을 하나 쓰면 좋아요가 뭐 몇천 명, 몇만 명인 사람도 있고 또 거기에 댓글이 수십 개씩 달리고 조회수가 뭐몇분 지났는데 업로드한 지몇분 지났는데 뭐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공감을 얻을 만한 이야기들을 해내기 때문이죠. 또 동의받을 만한 또 듣고 싶은 말들을 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아티스트들, 뭐 그림을 그리거나 노래를 하거나 연극을 하거나 드라마를 하시는 분들이 리뷰하면서 또 그런 환영을 받는 걸 봅니다. 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정성 들여 쓴 글들 또는 이렇게 편안하게 셀카 하나 찍어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팔로워들이 댓글을 달고 또 공감을 하고 또 좋아요 또는 싫어요 어떤 반응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좀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만한 자질이 없기도 하고 또 거기에 재주가 없기도 하고 또 그럴 만한 어떤 컨텐츠들을 만들지 못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스럽게 댓글을 달아주거나 인사를 나눠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인터넷을 하시는 자녀들을 보면 왜 너는 공부하지 그 인터넷을 보면서 그렇게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모님, 저도 뭐 고등학생의 부모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럴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물론 뭐 쓸데없는 것을 보기도 하고 또 시간을 낭비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자기 친구들 또 자기와 팔로잉이 된 분들 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감을 해주는 것이 저도 해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쁜 시간 안에 내가 많은 사람들의 글을 보고 또 노래를 보고 영상을 보면서 좋아요 하나 눌러주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댓글을 달아주는 것은 더 힘들죠.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또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른들을 포함해서 정말로 공감해 줄수 있는 또 좋아요나 거기에 동감해 줄수 있는 분들이 결코 시간 낭비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게는 본인이 그 영상이나 글을 보고 위로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안도도 할수 있을 것이고 또 좋은 정보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두 번째는 그렇게 열심히 제작을 해서 올리시는 분들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공감하는 거 또는 댓글을 달아주면서 반응해 주는 거, 뭐 리액션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의 힘은 이 부분에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누구나 칭찬받고 싶고 박수 갈채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지 않는 것도 우리 국민의 정서가 아닌가, 우리가 서로 상생하며 살아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너무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시간을 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또 시간 조절할 수 있고 또 자기 관리를 할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면서 저에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공감해 주신 분들에게 이 자리를 위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